everyone. 안녕하세요. 반지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재미난 액티비티 팁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 Happy Hat. Happy Hat에서는요. 네,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you can make a mouse, you can make a 또 누굴 만들었죠? A dog, 그죠? 뭐 cat. 그냥 사실 그 어떤 동물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I can make a 뭐 하고 우리 친구들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머님들은 어떻게 Can you make it? Can you do it? 하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Can you do it? Can you make it?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yes, 그냥 뭐 간단하게 yes 해도 되겠지만 이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es, yes I can, yes I can make a mouse 이렇게 네, 점차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 주시면 훨씬 더 네,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Happy Hat에서 뭐 이것저것 나왔고 또 우리 니콜 선생님께서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또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팁은요. 바로 요겁니다. 짜잔! 우리 어머님들 많이 드시는 커피에 네, 있는 코스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꾸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Yes, I can make a mouse 하면서 mouse hat 하면서 여기다가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그 포스트잇을 아무래도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용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귀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요 코스터 하나를 만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로 I can make a more, I can make a mor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걸로 할 수 있는 활용하는 방법. 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사실 좀 많으면 좋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몇 개밖에 없는데 네, 긴 단어를 위해서 6개 정도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벳을 예쁘게 적어주시고요. 뭐 A, 이렇게 A.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우리 엔트를 만났다 치면 엔트 그 다음에 뭐 T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바닥에다가 쭉 뿌려두신 다음에 오케이 and you can make a word and now let's make a mouse 하시고 뭐 let's make a 하셔가지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 친구가 여기에 맞는 단어를 아 이게 맞는 이 알파벳을 쭉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친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펠트 같은 것들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 만들기 게임을 하면 친구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는 아무래도 펠트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집에 있는 사실 이거 그냥 쉽게 버리시잖아요. 그냥 쉽게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한 개 더 끼워가지고 우리 냄비 받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거 이렇게 안에다가 양말 넣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였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탑 하는 게임 근데 그것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이어 붙여가지고 안경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꼭 활용하셔가지고 네, 빠니스로 단어 만들기 요 게임도 괜찮고요. 만약 이게 색색깔로 다 있다 그러면 우리 컬러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Let's find a black 해가지고 블랙 코스터 찾기 그 다음에 Let's find a pink 해가지고 또 핑크 코스터 찾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네, 컬러도 한번 다룰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 있으면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뒤집기 게임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이거 하나 두시면은 여러모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코스터 게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카페에 꼭 업로드 해주세요. 반지 선생님 팁이 조금 들어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속상한데 네, 반지 선생님 팁도
많이 많이 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time.